실적. 아, 실적 아니지. 안녕하세요. 아, 저 지금 그 베트남 다낭에서 굉장히 유명한 버스 타러 왔어요. 비케비치 지금 거의 끝까지 왔고, 여기가 버스 정류장 같아요. 버스 정류장이라기보다는 버스 종점. 여기가 12번 버스 타는 출발하는 곳인데, 저기 저 버스가 지금 5분 뒤에 정도 출발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버스 타러 왔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R15 버스랑 저 12번 버스 이렇게 와 있어요. 네, 베트남에서 버스 탈 때는 그 버스마다 가격이 되게 달라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뭐 시내버스, 시외버스 가격이 다르니까. 보통 시내버스 같은 기준으로 5,000동이 정도 요 5,000동. 우리나라 돈으로 250원이에요. 250원이고. 그리고 베트남 버스는 항상 두 분이 계세요, 안에. 기사님하고, 그 다음에 돈 받으시는 분 한 분 이렇게 있어가지고 두 분이 계시고, 어이구. 지금 버스가 출발할 것 같아서 미리 좀 타고 있을게요. 보면은 항상 기사님하고 기사님 외에 한 분이 더 계세요. 그래서 버스를 타신 다음에 돈을 잠깐만요. 네, 돈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5,000동 있죠. 이 5,000동을 드리면 티켓 같은 걸 줘요. 네, 티켓 같은 걸 주는데, 가끔 버스에서 검표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티켓은 잘 갖고 있습니다. 신감은? 예, 한 거. 그리고 베트남 분은 되게 많이 친절해. 오케이, 신감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친절하게 인사를 받아주세요. 베트남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유튜브 채널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5,000동. 그리고 그 베트남 한 달살이 하시는 분들은 이 버스가 9만동? 우리나라 돈으로 4,500원? 4,500원 내면은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한 달권을 줘요. 여권이랑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여권 사본이랑, 제가 알기로는 여권 사본을 제출해서 프리 티켓을 받을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이 해당 그 번호 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어요. 9만동 정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학생증 같은 걸 이렇게 탁 내고 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이거 버스가 로컬 사람은 많이 없어요. 네, 에어컨 엄청 빡빡하고 진짜 깨끗해요. 그래서 한국에 오신 분들은 이 12번 버스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이 12번 버스가 웬만한 데 다 가요. 정말 많은 곳을 가요. 미케비치도 가고, 그리고 공항도 가고, 저희 집도 가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보통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해요. 정말 시원하고 깨끗하니까 다낭에 오시면 버스도 한번 꼭 이용해보세요. 아, 내릴 때는 여기 보면 이건 고장 났구나. 거기서 배를 누르거나 아니면 기사님한테 내리겠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다낭에서 버스 탈 때는 다낭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낭 버스 앱이라고 있는데, 그 앱을 다운받으시면 버스 노선과 가격이 상세하게 나와있어요. 그리고 GPS 연동돼서 자신의 위치와 자기가 가는 경로까지 정말 자세히 잘 나와있으니까. 아, 단점은 영어라는 거. 그래도 사실 큰 어려운 영어는 없어서 금방 익숙하신 거예요. 그래서 배차 감력, 그 다음에 노선별, 버스 이런 게 전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신 다음에 핸드폰으로 GPS로 확인하시면 자기 목표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스크린샷 몇 개를 첨부해서 이렇게. 이쪽은 바다. 여기 웃긴 게 이 다낭에 있는 이 강 이름이 한이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 베트남 말로 강이라는 게 송이에요, 송. 그래서 송한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한강이라는 뜻이 한. 네, 예쁘죠? 다낭 야경이 진짜 예쁜 편이에요. 빛공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다낭이 없어가지고 너무 더워. 와, 그러시면 자, 250분만 되면은 다낭 시내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버스고, 에어컨도 나오고, 공기도 되게 좋은 편이에요. 여기 흡연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그냥 조용 택시라고
다녀와가지고. 쭉 이렇게 직원들이 있고, 갑자기 버스가 멈춰서요. 뭐지? 나 시내버 버스 진짜 많이 타봤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여기는 디지털이 아니라서, 저기 보면은 종이 같은 거에 흔적이 차면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로컬 좀 보여주고 싶은데 카메라에 담기가 쉽지가 않네요. 내 dừng tiếp theo 43 tháng 2 để xuống trạm quý khách vui lòng bấm chuông hoặc thông báo và bước ra cửa sau. 그리고 인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인도에 오토바이가 진짜 많아요. 저것 때문에 인도를 쓰기가 너무 어려워. 사실 인도라는 말이 더 웃겨. 여기는 인도가 아니라 오토바이 도와요. 오토바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렇게 도전 말고 거리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게 이제 베트남 스타일 식당이고 그러니까 중단시장 가는 걸 제가 알고 싶어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얘기해주세요. 신감은? 그래서 버스를 내릴 때는 이렇게 뒷문을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 그리고 벨이 고장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사실 육성으로 얘기했어요. 보통 벨이 안 고장나 있거든요. 이렇게 버스를 내릴 때? 아, 오늘도 너무 재밌는 하루였어. 길 건너는 스킬로 너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가 버스 정류장. 아, 버스 상당히 못 찍었는데 버스 탔다. 12번 버스 엄청 심하네. 진짜 좋아. 이렇게 탔는데 아이고, 아, 국화부스는 안 눌러가지고 저장이 되는데 그래도 현지 사람들은 거의 이용하네. 현지 사람들은 거의 오토바이나 그랩이나 이런 다른 교통수단 이용하지. 좀 외국인들이 많이 타는 거 같아. 이렇게 유모차 있구나.